전무님 조금만. 예. 오케이 스톱. 예. 농사하랴, 현장 일하랴, 아내 매니저 노릇하랴. 이래저래 바쁘게 뛰는 성훈 씨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성훈 씨의 사람됨을 금방 알아본 동료들이다. 아, 바쁜 거 잠깐 끝내고 도와달라고 해서 왔습니다. 혼자 도저히 못하실 것 같아서. 그러고 보면 우정이란 게 함께 지난 시간이 길어야만 깊게 쌓이는 건 아닌 모양이다. 두 사람이 힘을 보탠 덕에 작업이 금방 끝났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잘 뵈요. 예, 조심히 가세요. 일당은 한가쯤 날 삼겹살에 쓴 소주 한 잔으로 갚기로 했다. 아침 일찍 제주로 나가는 배에 올랐다. 정희 씨는 정희 씨대로, 성훈 씨는 성훈 씨대로 각자 볼 일이 많은 하루다. 정희 씨는 오늘 외출이 유난히 설렌다. 어, 다 왔다. 표부서에 맡겨둔 아가들을 찾으러 온 길이다. 어, 진짜 예쁘네. 어, 오랜만에 만났네. 창원에 있는 인쇄소에서 엽서용 스캔을 뜨고 곧장 표구사로 오느라 장장 2주 만에 다시 만난 그림들이다. 좀 지울까? 반짝반짝하잖아. 그림이 더 돋보이고. 그림의 완성. 정희 씨 못지않게 성훈 씨에게서도 그림에 대한 애정이 뚝뚝 흐른다. 네, 가세요. 부속차로 잠깐 갔다 올게. 건축 현장에서 쓸 부품을 사러 가는 성훈 씨. 성훈 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정희 씨도 서두른다. 오늘은 성훈 씨 생일이다.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줄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다. 한 몇 년 동안 생일상에 케이크 한 번 못 났거든요. 계속 제가 까먹어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는 꼭 사려고요. 스스로 돌이켜봐도 참 무심했다. 이거 빵! 다 끝나간다. 마음과는 달리 성훈 씨에겐 소홀할 때가 많다. 네. 이번 생일만큼은 그동안 못 챙겨준 시간들의 일부나마 보상해줄 생각이다. 볼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. 시내에 뭐 나가면요. 뭐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요. 너무 피곤해요. 몸이. 막 사람 기다리는지 뭐 기다리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또 차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출발을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구나.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. 정희 씨 마음속에선 우도가 고향이 된 지 이미 오래다. 우도엔 바다가 있고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성훈 씨가 곁에 있다.